오늘은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 예쁘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요, 과학적 연대 측정, 지구의 나이인데요.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가 된다 싶으시면 그냥 중간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지구의 나이에 관한 것인데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 믿어도 되나 뭐 이런 겁니다. 일단 뭐 저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일단 기가 죽으시죠. 예, 큰일 났다 나 문과인데 뭐 이러시면서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도대체 이 역사가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비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설명해주고 대답해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요즘 어른들에게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잘 대답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대답을 못 해줍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대답, 해줄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진화론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한 150억 년 이상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가르칩니까? 예, 딱 한 학생이 알고 있습니다. 45억 년. 예. 그래서 한 45억 년 됐다 그러는데 진화론에 의하면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덩어리였다가 점점점 식었고 그 와중에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해갖고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났고 그리고 수억 년 세월 지나는 동안 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나이가 이제 46억 년 됐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좀 이제 아는 분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장면인데요. 예, 바로 창세기 1장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저걸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 역사를 정리해 보면 도대체 창조된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쯤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 역사를 기록된 그대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2006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인물이고 그리고 또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성경의 족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정리를 하면은 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한 2000년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2000년, 2000년, 2000년 하니까 모두 몇 년입니까? 한 6000년 정도로 역사가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가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서는 46억 년 됐다 그러고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정리하고 계산해 보면 한 6000년 정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한 45억 년 쪽이 좀 타당할 것 같다 하시는 분.
아니,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요. 예? 아니다. 난 정말 6천년 됐다고 믿는다. 오, 예, 의외로 용감하시군요.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그 6천년 됐다는 거 믿으면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과학 교육을 안 받았군. 뭐 이러면서.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이쪽도 아닌 것 같고 이쪽도 아닌 것 같고 두 개 더해서 나누자. 뭐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해 줄 거라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겉보기 나이라는 게 있고 실제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겉보기 나이가 있고 실제 나이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보통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나이가 들어 보이길래 열심히 인사하고 다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후배더라. 이러면 굉장히 신경질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후배인 줄 알고 막 말을 놨다가 나중에 얻어 터지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실제 나이입니다. 겉보기 나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때 이 퇴적층 세인트 헬렌성 화산 폭발 때 쌓인 퇴적층인데 이걸 실제로 관찰하지 않았다면 이게 수십만 년 이상 쌓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퇴적층인데 실제로 쌓이는데 3일밖에 안 걸렸다 그랬죠. 예. 그래서 겉보기에는 한 몇십만 년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3일, 뭐 전체 쌓인 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 나이와 실제 나이를 혼동하면 잘못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게 수억 년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을 지질학적으로 확인해 보면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 때 1년 동안에 홍수 기간 동안에 순식간에 저 퇴적층들이 쌓인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퇴적층이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에 의해서 그냥 겹겹이 계속 쌓여 올라가서 짧은 시간 내에 쌓인 거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엔 수억 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밖에 안 된 쌓이는데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연대를 측정할 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라는 걸 측정할 때 직접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직접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연대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은 직접 연대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이 나이테를 세면은 이게 몇 년 됐다라는 것을 거의 정확하게 이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테 숫자를 세보면 이건 400년 된 나무인데요. 1597년부터 1991년까지 한 400년 동안 자란 나무의 나이테이고요. 이건 제가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박물관을 갔을 때 사진 하나 찍어 온 건데 이 나무 단면을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요. 이게 2000년 된 나무라고 합니다. 2002년 된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 심겨졌던 나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이테를 세면은 나무 같은 것들은 직접 연대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돌멩이나 이런 것들에는 나이테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측정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그 연대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연대를 알아내는 방법에는 상대 연대 추정법이라는 게 있고 절대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상대적인 거란 건 무슨 말이냐면 A가 B보다는 오래됐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만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절대 연대 측정이라는 것은 A가 정확하게 몇 년 됐다.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대연대 측정법이라고 널리 알려진 것이 그 소위 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을 하다가 가장 안 풀리는 부분이 이 연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고 안 풀리는 부분이.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강의가 좀 딱딱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할까 그러다가 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고비만 잘 넘기시면 예,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만 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이제 절대 연대라는 걸 측정한다는 건데요.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써놓은 이유가
사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어떤 절대적인 연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음표를 써놨는데요. 어쨌든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대표적인 예가 우라늄, 방사성 탄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막 상태가 좀 복잡하죠? 그렇죠? 예. 자, 지금부터 문과 분들은 좀 들어주시고 이과 분들은 잠깐 쉬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입니다. 원자. 근데 그 원자를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골치 아프게. 그래서 저거 외우시느라고 꽤 고생하셨죠? 예, 포기한 분들도 꽤 계시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가장 가벼운 수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연대 측정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 기본 지식을 좀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자는 그 중심 부분에 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이제 뭉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 원소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 원자들이. 그래서 제일 가벼운 원소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요 중심에 있고요.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를 이제 원자 번호라 그러고 요 두 개 합친 것을 원자량, 그러니까 원자 하나의 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막 방언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는 이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이 12입니다. 원자 무게가.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이 우라늄 있죠. 우라늄. 우라늄은 이 양성자가 92개, 중성자가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 우라늄 원자 하나는 이 수소 원자 하나보다도 100배 이상 무거워요. 그래서 우라지게 무거워서 우라늄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원소들은 자체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저게 자꾸 분열을 해요. 그래서 다른 원소로 좀 가벼운 원소들로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는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런 반응을 한꺼번에 갑자기 일으켜버리면 저게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저걸 천천히 일으키면 거기서 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핵 발전을 하는 거고요.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핵 문제가 바로 이제 저런 원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셔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우라늄이 그 동위원소라는 게 많거든요. 이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면 양성자 개수는 똑같은데 중성자 개수만 하나 둘씩 틀려가지고서 무게만 다르고 화학적인 성질은 똑같은 것을 이제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냥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이제 각 동위원소마다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반감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연대를 측정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반감기가 뭐냐? 이게 반쯤 감기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라늄들은요. 그 원소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원소로 변해가는데 최종적으로 납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 원자가 이만큼 있다가 절반 정도로 납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라늄만 100% 있다가 우라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이 시간이 있겠죠. 이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 있다가 50%로 줄어들 때에 걸리는 시간이나 50% 있다가 25%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희한하게도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태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걸 아셔야 연대 측정 원리를 아시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저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강의에도 반감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 하고서 다 눈을 뜨고 계시다가 이제 20분쯤 지나면 절반 정도가
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20분 지나면 그 중에 또 절반이 기절을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걸 알면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 거가 예를 들어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는데 지금 현재 4분의 1만 남았다. 4분의 1만 남았다 그러면은 이 반감기를 두 번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이 우라늄의 반감기가 45억 년이다. 그러면 지금 4분의 1만 남았다면 90억 년이 지나간 겁니다. 시간이. 바로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연대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절반씩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반응 생성물인 이 납은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은 일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반응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우라늄은 납으로 변화가는데 절반 정도 변화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45억 년이나 걸립니다. 45년이 아니고요. 45억 년.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뭐 직접 측정을 했냐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이 45억 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저건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변하는 속도로 볼 때 45억 년쯤 지나야 절반 정도로 줄어들겠구나. 뭐 이렇게 돼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45억 년이에요. 그래서 연대 측정의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반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돌 속에 우라늄이 이제 있다면 이제 우라늄의 반감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45억 년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라늄이 납으로 변해가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납의 비율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측정해보면 아, 이 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비율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두 개만 가지고 나이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돌에. 뭘 알아야 되냐면 맨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느 돌 속에 우라늄과 납이 절반씩 있다. 그럼 이 돌은 몇 년 된 거겠습니까? 예, 아주 쉽습니다. 45억 년 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돌 중에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 중에 그런 돌 중에 우라늄과 납의 비율이 가장 그러니까 우라늄에 비해서 납의 비율이 가장 많은 돌을 찾아내면 그 돌이 제일 오래된 돌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아 절반 정도가 납이더라.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최대 몇 년 된 거예요? 45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은 쉽죠.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이제 뒤늦게 이제 이 수요 예배에 왔어요. 왔더니 4분의 1만 눈을 뜨고 듣고 있더라. 그럼 이 강의 시작한 지 몇 분 된 거겠습니까? 20분의 절반씩이니까 40분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 시작한 지 40분 지났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쉽죠? 알고 보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이 뭐 원리가 참 산뜻하고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좀 신중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알게 되면 이제 결국 이 돌이 얼마나 오래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이 반감기는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돌에 들어있는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알아내는 것도 분석을 하고 측정을 하니까 알 수 있는 값이에요. 맞죠? 근데 맨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는 직접 확인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돌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처음 상태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 믿는 거예요. 왜냐면 우라늄은 결국 납으로 변화가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맨 처음에는 우라늄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아무리 확실해도 첫 번째 것이 믿어야 되는 거라면 결론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연대 측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처음 상태를 모르면 결론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처음 상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값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상태를 우라늄만 100%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우라늄 반, 납반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돌은 몇 년 된 거겠어요? 생겨난 지 최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처음 상태를 과학자들이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면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것이 옳으냐면 이 지구의 나이는 처음 상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면 이 지구 나이에는 최대 45억 년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절반씩 있었다면 이 지구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것이다. 근데 처음 상태는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구 나이는 최소 최근에서 최대 45억 년까지 중에 어느 한 연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이 둘 중에 어느 상태를 믿고 있을까요? 예, 100%만 있었을 때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최대값을 얘기해 주느냐?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진화론에서는 가능한 한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론에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그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다양한 가능성 중에 최대값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를 모르는 것이 연대 측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좀 논리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결국 연대 측정은 처음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으로 연대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우라늄이 납으로 변해간다면 맨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단서가 발견됐어요. 뭐냐? 초기 조건이 100% 우라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우라늄이 납으로 이렇게 변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곧바로 납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거쳐서 납으로 변해갑니다. 조금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그려라. 그것도 불 끄고 저는 옆에서 떡을 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데요. 근데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중에 여기 알파선이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알파선이 사실은 뭐냐면 헬륨이에요. 헬륨. 그래서 우라늄 원자 하나가 납으로 변할 때까지 알파선이 모두 8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뭘 검증해 봤냐면요. 이제 이 헬륨이, 여러분 헬륨은 보통 이런 그 풍선 같은 데다가 이제 헬륨을 집어넣어서 띄우고 그러거든요. 에드벌룬 이런 것들이요. 과학자들이 이제 뭘 계산해 봤냐면 그러면 우라늄이 붕괴돼서 납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헬륨은 계속 그동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가 정말 45억 년 됐다면 45억 년 되는 동안 그동안 빠져나온 헬륨의 양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45억 년 된 만큼 헬륨이 방출돼 나왔는지를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로 상대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우라늄 원자 100만 개, 납 원자 100만 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진화론의 주장대로라면 이 지구가 45억 년 전에 우라늄만 100% 200만 개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45억 년 지나는 동안 이제 100만 개의 납이 생긴 거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라늄 원자 하나당 헬륨 우라늄이 납으로 하나 변하는 거에 해당돼서 헬륨이 몇 개가 방출된다 그랬냐면 8개가 방출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8개가 방출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라늄 100만 개가 줄어들었으니까 헬륨은 몇 개가 방출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렸나요? 몇 개가 방출돼야 되냐면 800만 개가 방출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말 지구가 45억 년 된 거라면 이 지구 표면에는 헬륨이 800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헬륨의 양을 측정을 해봤어요. 뭐 지구 전체를 다 뒤져갖고 측정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헬륨은 가볍고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농도를 측정하면 지구 전체 값을 크게 오차 없이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800만 개가 있는지 측정을 해봤는데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몇 개가 있으면 그래도 45억 년 지났다고 믿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너그러우신가요? 80%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아주 엄격한 분들입니다. 50% 정도만 있어도 믿어주겠다고 하시는 분. 상당히 너그러우신 분들입니다. 10%나 20%만 있어도 믿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 무모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800만 개가 지구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몇 개가 있느냐? 8개 있습니다. 8개에 따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하나 있고 뭐 영국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있나 이런 의지인데 뭐 개수로 8개가 아니고 비율로 볼 때 100만 분의 1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구가 45억 년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45억 년 됐으면 이 800만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100만 분의 1밖에 없다는 얘기는 100만 개 중에 하나만 나부로 변하는 정도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분의 1만 나부로 변한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초기 조건은 오히려 100% 우라늄이 아니라 처음부터 절반씩 있었다고 해야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에 의해서 지구 연대를 주장하는 과학자들한테 이상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헬륨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지금 이 물리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 자기 전공인데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고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변경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동안 방출된 이 800만 개의 헬륨이 지구 바깥으로 그동안 날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네가 봤냐? 이러면 또 할 말은 없어요. 날아갔을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정말 날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또 서로 막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조건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그 조건들이 수십 개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지구 나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지구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은요. 이 과학자들이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고 돌멩이 하나 주고서 이거 얼마나 오래됐는지 좀 알아주세요 이러면은 과학자들이 무슨 기계에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고 단추 딱 누르면 끼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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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주인님 몇 년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 연구를 시작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모르는 것 투성인데 과학자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건이 이렇다면 하고 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그 과정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결론은 사실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정을 믿어야 이 결론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바로 연대 측정이라는 것도 뭔가 정확한 프로세스에서 정확한 값이 나오는 줄 알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면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드렸지만 결론이 뭐냐? 지구 나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이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사실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때가 그 결론이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라늄 반, 납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측정값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헬륨이 상당히 적게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맨 처음에는 맨 처음부터 우라늄과 납이 섞여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초기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기지개를 한번 촥 켜시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어렵죠? 예, 그냥 집에서 잘 걸, 뭐 이러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좌향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좌향좌 하셔서요. 예, 반대로도 해주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예, 이제 날이 쌀쌀해지니까 옷이 두꺼워져 갖고 먼지만 나죠? 그렇죠? 예. 예. 예, 들어오시면서 보셔서 알지만 그 제가 이 첫 번째 강의를 드디어 DVD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찍은 다음에 자료 화면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특히 첫 번째 강의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권해드리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좀 많은 분들에게 드려서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예,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이 되면요. 이 내용이 상식이 되면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됩니다. 예. 거의 뭐 안 믿는 표정들이신데. 자, 이제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까지 얘기한 것은 어느 정도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였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논리도 실제 적용했을 때 맞아야만 돼요. 맞죠? 그래서 이제 방송 동영상 연대 측정 원리 근는 이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걸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맞아야 그 방법이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연대 측정한 결과를 예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방송 동영상 연대 측정 방법이 믿을 만한지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쌓인 후에 깎여 나가고 뭐 이런 과정을 되풀이한 건데 일단 이 처음에 퇴적증이 이렇게 쫙 쌓였다가 한번 깎여 나갔어요. 그렇죠? 깎여 나가지고서 이제 그 선캄브리아계 퇴적증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홍수 때 다시 퇴적증이 쌓인 거예요. 그렇다가 홍수 이후에 호수가 뻥 터지면서 그랜드 캐년의 계곡이 푹 깎여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된 것인데 그런데요. 이 성캄브리아기에 이제 고생된데 이 그랜드 캐년의 주 퇴적증이 쌓인 기간은 한 3억 년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이제 연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모든 암석에 대해서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퇴적증에 대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겠습니까? 퇴적층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별로 상의하고 싶은 표정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퇴적층, 이런, 바로 이게 어디서부터인가 옮겨와서 쌓인 것을 퇴적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 퇴적층이 쌓인 때가 언제냐를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퇴적층 속에 들어있는 이 우라늄이나 납은 퇴적될 때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흙들이 옮겨오기 전부터 그 흙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맞죠? 그럼 이 동위원소들은 퇴적한 때부터 붕괴하는 게 아니고, 여기로 오기 전부터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알려주는 것은 퇴적 때부터의 연대가 아니라 여기 오기 전부터의 붕괴된 시점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정작 이 속에 들어있는 동위원소를 분석해봤자 퇴적 당시의 연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퇴적층에 대해서는 퇴적암에 대해서는 방소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실 모르셨죠?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지구 표면에 있는 대부분의 암석은 뭐라고요? 퇴적암들이에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퇴적된 연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퇴적암에 대해서는 측정을 직접 못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화성암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게 마그마가 녹았다가 굳어진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연대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그랜드 캐니언의 구조를 보면은요 대부분은 다 퇴적층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떼어내갖고 연대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산캄브리아기 퇴적층 중에 이 카디나스 베이설트라고 하는 화성암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연대 측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암이 이렇게 뿜어져 내려온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연대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여기 까맣게 흘러내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용암은 계곡 파이고 난 다음에 흘러내린 거잖아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것은 이 퇴적층 형성됐을 때 이제 형성된 거겠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 카디나스 베이설트라고 하는 것하고 요 위에 흘러내린 것 사이에는 진화론에 의하면 적어도 몇 년 이상 차이가 나야 되냐면 이 고생대 퇴적층 쌓이는 데만 3억 년 걸렸다 그러니까 적어도 3억 년 이상 연대 차이가 나야 되죠? 어느 쪽이 젊어야 됩니까? 요 위에 흘러내린 게 젊어야 되죠? 그래갖고 이제 요 두 샘플에 대해서 방수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값이 바로 요 값들인데 요걸 좀 크게 좀 해가지고 크게 해서 이제 그 연대를 알려드리면요. 일단 여기 있는 카디나스 베이설트라고 하는 이 암석에 대해서 연대 측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더니 평균 10억 년보다 약간 아래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흘러내린 요 용암은 이것보다는 적어도 몇억 년 젊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5억 년 근처의 연대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실제 이제 요 샘플에 대해서 기존의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연대를 측정해 봤더니 몇 년이 나오느냐? 평균 10억 년이 넘어요. 이건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더 늙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너무 황당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건 실제 측정한 값들이에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전혀 모르셨죠? 근데 왜 저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기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가 알려주듯이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으로는 몇억 년, 몇십억 년이라는 나이를 직접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퇴적층이 대홍수 때 1년 만에 쌓인 거라면 이런 연대들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초기 조건, 이 처음 상태가 어땠느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요, 측정법이 아닙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나마 수많은 모순들을 안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텐데요. 뭐냐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가끔 뭐 이런 거 나와요. 뭐 몇억 년 전 화석이 발견됐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런 발표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과학자들이 어린이 알아서 방송 동위원소 연대 측정으로 그 화석에 대해서 연대를 측정했겠거니, 이런 생각하시죠?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절대로 화석의 연대를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 직접 연대 측정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물고기 화석이나 이런 것들은요, 저런 화석들 속에는 몇억 년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동위원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기껏 들어있어봤자 탄소 동위원소인데, 그 탄소 동위원소는 기껏해야 만 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측정 결과의 정확도가.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그랜드 캐니언 속에 들어있는 이 물고기 화석 같은 것들은 진화론에 의하면 몇억 년 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화석도 직접 측정을 못하고 이 퇴적암도 직접 측정을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뭐 고생대 무순기 몇억 년, 이건 도대체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제가 기본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화석학자들한테 가서 이 물고기 화석이 도대체 몇 년이나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화석학자가 이제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아, 이것은 직접 연대 측정을 못하고요. 이 물고기 화석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 중에 요 퇴적층쯤에서 나왔는데, 이 퇴적층은 이 퇴적 순서상 고생대 무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략 한 3억 년 전쯤 퇴적층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물고기 화석이 나왔으니까 이 물고기는 3억 년쯤 된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지질학자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이 암석이 몇 년이나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퇴적암에 대해서는 연대 측정을 직접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하지 못하니까, 아, 이 퇴적암 속에서 이 물고기 화석이 나왔는데, 이 물고기 화석은 진화의 순서상 고생대 이 어류가 살았던 시대에 존재했었을 생명체니까 지금 한 3억 년 전쯤 생명체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요게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퇴적층은 한 3억 년쯤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앞뒤가 맞는 듯 하면서도 허전하시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환 논리라 그래요. 순환 논리. A는 B의 핑계를 대고 B는 A의 핑계를 대면서 서로가 절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경우를 순환 논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로 화석과 퇴적암에 대한 연대 측정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다는 사실 모르셨죠? 뭐 어련히 알아서 정확하게 측정했을 라고 믿어주셨죠? 믿어주신 게 잘못하신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이상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몇억 년 있죠? 그게 무슨 실제 역사적인 그 연도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진화론에 가정해서 추정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겨놓은 연대들이 진화론을 또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럼 진화론이라는 이론은 저렇게 연대를 매기는 걸 뒷받침해주고 있고, 그게 이게 그 연대 측정 방법입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지구 나이 46억 년, 실제 역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가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믿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구가 몇십억 년 됐다는 그 주장이 결코 무슨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가정들에 의해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반대로, 아까 이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한 6천 년 역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구가 그렇게 젊다는 무슨 객관적인 증거라도 있느냐?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젊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지구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보석들이에요. 일단 하나씩 나눠 가지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계시록에 보면 막 황금 보석이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보석을 참 귀하게 이제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저 보석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증거를 넣어두신 거 아세요?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는데요. 젊은 지구의 증거를 넣어두셨어요. 보통 이런 보석들은 진화론에 의하면은 아주 아득한 과거에 막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형성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런 돌 자체가 아주 오래된 연대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구경부터 하시죠. 근데 이런 보석 종류가 기본적으로 지르콘이라고 하는 암석이거든요. 그래서 지르코늄, 실리콘, 산소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서 이런 결정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런 지르콘이라고 하는 이런 보석들 속에 우라늄 원자들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우라늄이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되면서 헬륨을 방출시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막 몇억 년 이상 됐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몇억 년 전에 이게 정말 존재했었다면 그동안 방출된 헬륨은 원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저 암석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저런 돌이 정말 수억 년 세월 지난 거라면 저 속에는 그동안 방출된 헬륨이 남아있질 않고 대부분 다 슬슬슬 빠져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어떤 것들이 발견됐냐면 이제 15억 년쯤 됐을 거라 15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이런 이 보석 속에서 상당량의 헬륨이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런 돌이 이런 보석이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이 헬륨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런 돌 속에는 헬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돌 속에 상당한 헬륨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방출돼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막 10억 년 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동안 막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로 그렇게 오래된 돌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건 뭐죠?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나눠 가지시죠. 이게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인데 놀랍게도 이 젊은 지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그 이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탄소입니다. 근데 이 탄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수검댕이 있죠. 그게 탄소예요. 탄소. 그래갖고 연필심 같은 거가 탄소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흑연이라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다이아몬드도 그 원소가 탄소예요. 근데 이 탄소가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싸구려인 흑연도 될 수 있고 가장 비싼 돌 중에 하나인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이 다이아몬드나 흑연 속에는 일반적인 탄소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 이런 다이아몬드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들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감기가 573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처음에 주먹덩어리만한 게 있었다 하더라도 5000년 후에 반밖에 안 남고 만년 후에는 4분의 1만 남고 5만 년 후에는 1000분의 1만 남고 57만 년 후에는 10의 30승분의 1밖에 안 남기 때문에 사실 몇만 년만 지나면 저 방사성 탄소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가 정말 진화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구 생성 초기에 몇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이 맞다면 이 속에는 방사성 탄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상당량의 방사성 탄소가 남아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 속에서, 다이아몬드 속에서. 그동안 저런 다이아몬드가 무지 오랜 세월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이게 그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면 방사성 탄소는 다 제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상당량의 방사성 탄소가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발견된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연대들이 그냥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이제 한 20%만 남아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진도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살짝 기지개를 켜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은 뭐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됐는데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했더니 뭐 몇만 년이더라 이런 거 있죠. 인간의 유골도 발견을 했는데 뭐 직립원인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뭐 그게 뭐 몇십만 년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도대체 그런 유물들에 대해서 연대를 매기게 되는데 보통 이제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서 연대를 매긴다 그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다 믿어주는데 이제 그 원리를 좀 아시고 나면 그게 결코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이제 원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공기 중에 질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20%, 질소가 80%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질소는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우리 몸으로 들어오질 않고 그냥 얘는 들락날락만 하고 산소만 이제 우리 몸속에 흡수됐다가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 이렇게 질소가 있는데 이런 질소가 우주선을 맞으면 우주선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 챌린저하고 충돌했나 이러는데 그런 우주선이 아니고 우주의 어떤 강한 빛들이에요. 그런 빛들을 맞으면 아 얘네들 중에 핵가닥 해가지고서 탄소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출신은 질소인데 화학적인 성질은 탄소예요. 근데 이제 질소가 탄소로 변했기 때문에 얘는 방사성 탄소예요. 그런데 이런 탄소가 산소가 결합해서 CO2를 만든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 속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흡수된 이런 식물을 이런 말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뜯어먹으면 이 몸속에 방사성 탄소들이 저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니까 몸 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얘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들어오는 방사성 탄소는 없는데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붕괴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죽고 나면은요, 이 속에 들어있던 방사성 탄소가 다시 질소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래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방사성 탄소의 양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사성 탄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측정하면 이 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바로 그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반감기가 5천 년 정도라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안 남았다. 그럴 경우는 5천 년 정도가 두 번 지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뼈는 만 년쯤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발견하는 건 지금 현재에 발견된 뼈예요, 이게. 근데 얘가 죽을 당시에 탄소 농도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제 얘가 죽을 당시에는 방사성 탄소가 어느 정도 농도로 있었겠느냐를 알아내야 되는데 직접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말 뼈 속에 방사성 탄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내갖고 얘도 죽기 직전에는 이런 농도였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부터 뭐였어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랬죠? 그럼 이제
그러면 얘가 정말 죽기 전에, 이 뼈가 죽기 직전에 이런 농도였겠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지구가 큰 하나의 자석인 거 아시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있어갖고, 예, 그 나침반 같은 걸 이렇게 놓으면은, 예, N극, 저, N극은 북극을 가리키고 이러잖아요? 한쪽이? 그래서 지구가 한 큰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자석인 것이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근데 이 자기장이요,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전자기파들이 막 폭풍처럼 이게 우주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이걸 직접 맞으면 이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을 정도로 치명적인 해를 입어요. 근데 지금 이 자기장이 이것을 저항해갖고 이, 예, 태양풍이나 이런 것들을 비껴나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은 지난번에 제가 노아홍수 때 궁창위의 물이 지구를 보호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자기장도 지구를 태양의 강한 살인광선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지구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 지구가 점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 망해가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지구의 자기장이 얼마 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가 그 속도를 그 쭉 측정을 해봤더니 대략 140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가우스 정도의 지구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1400년 전에는 2가우스, 2800년 전에는 4가우스 이 정도로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년 전만 해도 4배 정도로 자기장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장이 강하면 지구를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겠죠? 근데 3000년 전에 지구 자기장이 4배로 강했다면 이 외 지구 바깥에서 들어오는 강한 전자기파들이 상당히 많이 막아지죠. 그 자기장이 강하면 이 강한 광선들이 지구 쪽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질소가 방사성 탄소로 변하는 비율이 작게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대기 중에 아주 희박했던 거예요.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 3000년 전에 죽은 동물의 몸속에 들어있던 방사성 탄소는 원래 적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말뼈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농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값을 초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이 과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분석해가지고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일이 그렇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떤 재밌는 걸 말씀드릴 거냐면요. 공룡 화석을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뭐냐? 여러분, 공룡은 진화론에 의하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에요. 맞죠? 그러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그 공룡 뼈 속에 탄소가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 탄소는 반감기가 5천 년밖에 안 되니까 몇만 년만 지나면 거의 제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정말 이 공룡 뼈가 수천만 년 전에 죽은 뼈라면 이 방사성 탄소는 이 공룡 뼈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 돼요. 맞죠? 그건 엄연한 사실이죠. 진화가 맞다면? 진화론의 주장이 맞다면? 근데 놀랍게도 아크로켄토사우루스라든지 알로사우루스 아주 유명한 공룡들이거든요. 이 공룡 뼈들에 대해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3만 6천 년, 2만 5천 년, 2만 3천 년 이런 연대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연대값이 측정이 됐다는 얘기는 저 공룡뼈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방사성 탄소가 들어있으니까 측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모순인 거 아시겠죠? 정말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게 맞다면 절대로 이런 결과는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 공룡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룡뼈 속에 탄소 동위원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 측정되는 값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측정한 연대값은 맞는 거냐? 그건 일단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측정값들이 초기 조건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부풀려지는 연대들입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몇만 년 된 뼈는 아니에요. 성경이 옳다면은 몇천 년 이내의 뼈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요, 이 창조론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무슨 장난을 쳤냐면, 공룡뼈를 발견한 다음에, 그 아주 유명한 대학의 그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하는 곳에다가 보냈어요. 연대 측정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 뼈가 공룡뼈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걸 얘기하지 말아야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측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공룡뼈라고 하는 순간 그 측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선입견을 갖겠어요? 이건 중생대 죽은 거니까 이러면서 선입견을 가지면은 정확한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면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래서 그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코카콜라, 펩시콜라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눈 가리게 한 다음에 마셔보세요. 어느 게 맛있어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눈을 왜 가리죠? 예, 선입견을 없애야지 공정하게 어느 쪽이 맛있는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맞죠? 그래서 바로 공정하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걸 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 뼈가 무슨 뼈인지 모르겠지만 이 뼈 연대를 좀 측정해달라 하고 정중하게 편지를 해서 샘플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얼마 후에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그 결과값이 이 값들하고 비슷해요. 만년 내외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황당한 결과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편지를 또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낸 뼈가 공룡 뼈지롱 이러면서 보낸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얄밉게 표현은 안 했죠. 그렇지만 그냥 하여튼 내용은 우리가 보낸 뼈는 사실 이미 우리가 공룡뼈라고 알고 있는 뼈를 보낸 거다. 그런데 이 만년이라는 연대가 나와서 우리 좀 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슨 편지가 왔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 측정한 것 같다. 그 샘플 다시 좀 보내달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 다시 보낼 이유도 없고 보낼 필요도 없으니까 그 왜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 시나리오가 정말 맞다면 이런 해프닝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진화론 시나리오 자체가 근본적으로 허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연대 측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정확한 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 기사에 나올 때 몇만 년 넘어가는 것 있죠? 하여튼 만 년 넘어가는 연대는 이게 상당히 부풀려진 거거나 가공된 연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제발 좀 믿지 말아주세요. 그 연대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상황을 모르면 사람들은 결과만 알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큰 문자로 막 몇만 년 이러면 사람들은 그것만 받아들입니다. 그 뒤에 배경은 모르고. 그래서 공룡도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진화론 이게 다 근본적으로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로늄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이거 얘기했다 이제 다 기절을 하시기 때문에 예. 이건 나중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지구가 이제 요점은 이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서 불덩어리였다가 점점점 식으면서 형성되느라고 굉장히 오랜 세월 걸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시나리오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하여튼 제가 그거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다 기절하시니까 제가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이 그렇게 오래된 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이런 보석들 속에서 이제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최근의 뉴스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연대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제가 인구 증가 계산해 드렸었죠. 예, 인구 증가라는 것으로 검증을 해보아도 이 지구는 뭐 몇십만 년 이상 됐다는 것도 인류 기원 연대가요. 몇십만 년 이상 됐다는 것도 이제 허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지난번 인류 기원 얘기할 때, 예, 우리는 하도 진화론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가 막 따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시와 문명은 항상 공존해 왔던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결국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연대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 이 성경에 나오는 이 6천년 역사를 믿는다는 일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하도 억억 이러니까.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자세한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아, 이 지구가 창조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자꾸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그럼 베드로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나중에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뭐 언제 끝이 있고 뭐 이러겠느냐, 그냥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그냥 살자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을 할 건데,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일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가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진화론에서는 46억 년 됐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그게 믿을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정리를 해본 6천년이라는 아주 짧은 창조 연대가 나오는데 이건 믿을만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46억 년 됐다는 것이 결코 믿을만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또 지구가 아주 젊다는 증거들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적 연대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힘드셨죠? 예,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마지막 꽃입니다.